해봅시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헤이 혜민, 너는 어떻게 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항상 꼴을 먼저 보는 거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가 X에 0으로 하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맞아? 돼? 그런데 X가 0으로 하면 얘 1로 가지. 여기는 B로 가네, 그지? 그러니까 B가 일단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지? 맞아? 그러면 다시. 비가 지금 몇이었으니까 마일이니까 B 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릴게요. 맞아? 그러면 이 다음엔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라는 걸 알았지. 뭐 해야 돼? 0분의 0꼴은?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지금?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도 x, 그러니까 x가 있었고 분자에도 x가 있었으니까 0으로 갔다는 거 아니야, 둘 다? 그 공통인수를 찾아서 약분을 할 거라고지. 맞아? 약분을 할 건데 분모는 잘돼 있는데 분자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지. 왜? 될까요? 왜? 무리식이라서 인수분해가 좀안 됐거든. 맞아? 그래서 영유리화를 떠올리는데, 됐니? 그래서 요렇게를 쓸 거란 말이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빼기 ax 마이너스 1. 맞나요? 더하기 ax 마이너스 1이었고. 될까요?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도 똑같이 써주고요. 이렇게까지 썼다는 거죠. 맞아? 분모는 그대로 갖고 가면 되고. 분자를 제곱 빼기 제곱을 하면 ax-1을 제곱하면 몇인데?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니까 맞니? 그럼 거기서 얘에서 얘를 뺄 거야. 잘 봐. 1 빼기 a제곱 맞나요? x제곱 맞니? 더하기 1 플러스 2ax 그 다음에 1 줍죠. 잘 봐. 잘 봐. 그 다음 다시 봐. 얘는 0으로 가는 게몇개 있어? 두개 있어, 그지? 여긴 0으로 안 가, 그지? 얘는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위에도 몇개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여기서 이걸 x로 묶어버리면 1-a제곱 x 더하기 1 플러스 2a가 되잖아. 이 새끼 때문에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0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a는 몇이 됐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어. 돼? 그러면 그래서 얘는 0으로 죽고 x제곱 약분하고 되니? 그럼 x가 0으로 가면 얘 1이야, 그지? x가 0으로 가면 얘는 플러스 1이야, 그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맞아? 1 빼기 4분의 1, 4분의 3 돼요? 그러면 8분의 3이 되는 거죠. 이거 돼요? 되십니까? 이게 C였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을 계속 엄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꼴이, 부정형 어떤 꼴이냐에 따라서, 그지?
그러니까 처리하는 기법이 달랐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면 스피드 처리였고, 그지? 0분의 0 꼴이면. 그치. 계속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그죠? 수렴하려면 같이 있어야 돼. 그죠? 오케이. 또. 자, 얘는 몇 쪽이 몇 번이지? 24쪽이 2번. 아, 일단 봐봐. 얘는 또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좀볼 건데. 얘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X가 무한대로 가면 돼. 1차 스피드로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서 죽었다는 거 아닐까? 그치. 무한대를 잡을, 그러니까 빼서 잡을 수 있는 건 무한대잖아. 맞지? 맞아?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무슨 꼴이니까? 물이식의 꼴이니까 유리화를, 역유리화를 할 거야, 그지?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해. 오케이? 근데 하나 팁은 뭐냐면, 얘가 1차 스피드야, 그지? 맞니? 그리고 최고 차항의 계수가 몇이야? 아니지, 2지. 루트 사니까 2지. 맞아? 그러면 이 새끼도 똑같은 계수로 가야 0으로 갈 거야. 0으로 가려면, 그치. 무한대로 가는 그 새끼 맨 앞대가리부터 죽여야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되는지 보자. 유리화를 하면, 역유리화를 하면,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ax 플러스 b가 됐지. 일단 a는 양수여야 돼. 그래야, 그치. a가 만약에 음수라면,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다시 마마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효과가 생길 거라고, 그치. 승주,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예제곱 빼기 예제곱을 위에다 쓰겠지. 그럼 봐. 4 빼기 A제곱, X제곱, 맞죠? 더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2AB. 맞나? 더하기 1 빼기 B제곱, 맞나? 여기까지요. 이게 0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맞니? 잘 봐. 그래. 이게 0으로 가려면 얘는 몇차 스피드야, 이제? 1차 스피드지. 얘도 1차야, 그지? 그럼 얘는 1차보다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모가 차수가 더 빨라야. 그치? 0으로 간다는 거 아닐까? 그러면 요 놈도 0이고 요 놈도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 A제곱은 4니까 A는 몇이라고? 그냥 2라고. 그치. 뿔마인데 양수인 걸 확인하셨어야 되고. 돼? 그럼 A가 2야. 그러면 4B, 여기가 2 빼기 4B가 0이니까 B는 2분의 1인 거죠. 왜? 얘가 1차면 얘는, 그치, 0차가 돼야 되지 않냐는 거죠. 상수항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죠. 둘다 1차 1차면 계수비로 갈 거니까. 그죠? 계수비로 수렴할 거니까 0으로 수렴하지는 않겠지. 될까? 돼? 그러면 봐봐. 여기서 끝난 게, 지금 요 식에다가 뭐만 곱했어? X만 곱했지. 그럼 여기는 얘 죽고 얘 죽었었잖아. 요 놈만 살아남았지. 4분의 3이었어, 그치, 원래. 분자가. 그지 않냐고. 됐어? 거기에 X 곱했지. 분모는 뭐 있었고? 얘 있었고, ex 플러스 2분의 1이 있었고, 그죠?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 1차, 그죠? 1차. 계수비. 루트 사니까 2. 여기도 2. 여기 4분의 3. 16분의 3. 답률 19. 이렇게 처리될 거라고. 그치. 그 이번에도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빨리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돌린 다음에 계속 이제 차수 계속 간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핵심은 골이야, 골. 골. 얘도 한번 보죠. 가보죠. 얘가 존재하고 싶대. 형태를 봐.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루트 x제곱 빼기 ax 플러스 a제곱 빼기 a였어.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 근데 얘가 0이 아닌 숫자로 갔어. 0이 아닌 상수로 가면 이건 이게 무한대라고. 오케이? 이걸 무한대, 그러니까 0분의 숫자를 그걸 무한대라고 불러요. 왜? 극한의 세계에서는 0을 무한대분의 1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한대분의 1분의 숫자잖아. 그러니까 역유리화 하면은, 저 뭐야, 역유리화래. 저 뭐냐, 번분수 처리하면 숫자 곱하기 무한대가 되겠어. 그렇지. 맞아? 그러면 얘가 상수면 안 되고 얘가 몇이어야 돼? 얘도 0이어야 수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러면 일단 얘가 x가 0으로 가면 루트 a제곱 빼기 a가 되는데 이게 0이어야 된다면 루트 a제곱 바꿔 절대값 a. 즉 절대값 a가 A가 되어야 된다면 A는 0보다 커나 돼. 끝난 거지. 오히려 간단해지. 오케이? 돼? 질문했니?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까지를 2번 까지 했구나. 자, 오늘 그러면 3번인데 이거부터 가죠. 그럼 고백골함수의 극한부터 갈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곱하기 gx는 어떻게 되냐야. 오케이? 어떤 두 함수의 곱의 형태를 나한테 물었어. 오케이? 돼? 그럼 생각해봐.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도 알파로 수렴해.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도 베타로 수렴해. 오케이? 그러니까 즉 뭐인 거야? 수렴 곱하기 수렴일 때야. 돼? 자, 그때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두 함수의 곱은 분배도 가능하시고요. 수렴하는 것에서는 극한을 리미트를 분배 가능해요. 수렴할 때만. 그리고 그건 그냥 두 수렴 값의 곱일 거야. 이건 제일 단순한 얘기일 거야. 그치? 지난번에도 한번 했을 거야. 극한의 성질을 할 때.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야. 봐. 얘는 수렴해. 됐어? 근데 얘는 발산해. 오케이. 됐어? 발산한다는 게두 종류죠. 좌극이랑 우극이랑 다를 때가 있고. 자, 이걸 가볼까요? 좌극이랑 우극이랑 달랐을 때. 될까?
FX는 수렴하는데. 괜히? 이거부터 가보자.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랑 뭐는? limit x가 a로 갈때 fx 곱하기 gx는 수렴과, 그렇죠, 발산의 곱이야. 맞니? 좌극우극 다른 놈이야. 수렴의 발산은? 몰라.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볼까?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지? 이건 때로는 수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발산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얘가 알파로 수렴했다고 하자. 됐어? 그럼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해?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라는 거지? 딱한 경우밖에 없어. 그치. 아니, 그치. 극한값이 0이면 수렴. 그러니까 생각해봐. X가 A로 갈때 좌랑 우를 볼 건데, 얘는 알파로 가. 근데 얘는 지금 서로 다른 걸로 갔다고.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감마랑 같을 려면 알파가 0일 때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 돼요? 자, 그럼 거꾸로 이제 알파가 0이 아닐 때 발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수렴할 때가 좀 독특해. 뭐일 때만, 그 수렴 값이 0일 때만 수렴이 가능해. 그리고 0으로 수렴할 거야. 그치? 그 결과는 될까? 아니면 무조건 다 뭐야? 발산이야. 그럼 거꾸로 묻겠지. gx는 발산인데 fx랑 곱했을 때 수렴했대 라고 줄 거야. 그럼 나는 거기서 캐치를 해야지. 아, 그럼 fx는 0으로 수렴한 놈이었구나 를 보는 거죠. fx가 만약에 수렴했다면. 돼? 될까? 이해가? 오케이. 세 번째. 근데 사실 얘도 마찬가지인데, limit x가 a로 갈때 fx가 알파로 갔어. limit x가 a로 갈때 gx는 무한대로 갔대. 됐어? 그러면 limit x가 a로 갈때 fx 곱하기 gx는? 얘도 알 수가 없다고. 됐니? 이게 참 애매한데, 봐.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 있는데, 수렴하려면 이게 포인트야. 수렴하려면 알파가 0이어야 수렴 가능해. 이어야 수렴 가능해. 왜? 무한대를 곱해서 잡을 수 있는 건 0밖에 없거든. 오케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이 뭐니까? 무한대분의 1이니까. 무한대를 잡으려면. 그치? 돼? 근데 잠깐만, 잠깐만. 포인트는 이거야. 이게 말이 살짝 달라. 여기는 알파가 0일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어, 그지? 됐니? 0일 때 수렴한대. 얘는 알파는 0이어야 수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 저 말의 숨은 진위는 뭐냐면, 가능하지, 그러니까 수렴이 안할 때도 있어. 얘는, 봐봐, 이 윗상황은,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었으면, fx의 극한값이 0이었으면 무조건 수렴해. 0으로 수렴해야. 근데 얘는, 알파가 0이어야 수렴이 가능한데, 알파가 0이라고 꼭 수렴하는 건 아니야. 알겠어? 말의 차이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서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와. 봐. 이거 지난번에도 정리해줬는데, limit x가 a로 갈때 gx가 무한대로 가. 그리고 limit x가 a로 갈때 fx가 0으로 가. 이면
리밋 x가 a로 갈때 fx 곱하기 gx는 수렴한데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거짓이야. 오케이? 무한대랑 0이랑 곱하면 수렴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이야. 오케이? 근데 리밋 x가 a로 갈때 gx가 무한대로 갔어. 오케이? 그리고 리밋 x가 a로 갈때 fx 곱하기 gx가 뭐 k로 수렴했대. 그러면 리밋 x가 a로 갈때 fx는 0이다. 이건 참이라고. 무한대랑 0이랑 곱했을 때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수 없어. 하지만 무한대에다가 무언가를 곱했을 때 수렴하려면 그 새끼는 0일 수밖에 없던 거야. 그 무언가는. 오케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요 상황을 볼게. 요 상황을. 쉬운 걸로 가죠. GX가 X제곱 플러스 X야. 그러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때 GX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게. 맞지? fx가 x분의 1이야. 리밋 x가 무한대로 갈때 fx는 0으로 가죠. 하지만 f 곱하기 g는 x분의 x제곱 플러스 x잖아. 리밋 x가 뭐할 때? 무한대로 갈 때. 1차 스피드, 2차 스피드. 누가 더 빨라? 분자가 더 빨라. 분자 위인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지? 그지? 모른다는 거지. 만약에 바꾸자. X3승이었어. 그럼 얘는 또 0으로 수렴한다는 거지. 그치? 얘는 한번더 스피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오케이? 근데 GX에다가 무언가를 무한대에다가 무언가를 곱했을 때 수렴하려면 0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지. 잡을 수 있는 건 0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발산할 수 있어. 알파가 0이어도 그러니까 무조건 뭐일 땐 알파가 0이 아닐 때는 발산해. 오케이? 하지만 뭐는 알파가 0일 때는 얘도 모르는 거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역으로 많이 나오지. 이 상황을 줄 거라는 거지. 문제에서. 슬쩍 요 얘기를 던질 거라는 거지. GX는 무한대인데, 그치? FX랑 GX랑 곱하면 뭔가 다른, 그러니까 수렴했어. 라는 식으로 나한테 나올 거라고. 이해가? 됐어? 자. 일단 지금 봐봐. 지금 여기까지 현재 스코어. 수렴 곱하기 수렴은 무조건 수렴. 맞아? 됐니? 수렴 곱하기 발산은 모르겠지만 수렴하려면 0이어야 돼. 오케이? 돼? 여기까지 됐어? 됐지? 네 번. 그리고 이제 잠깐만. 헤이, 하나 더. 그럼 0으로 수렴한다는 건 0으로 수렴한다는 건 계속 얘기를 하지만 0으로 가는 그 식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뭐를 x-a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걸 이용해서 식을 묘사할 거라고. 그 묘사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숙제를 일단 먼저 내줬던 미정계수의 결정에서 그걸 많이 쓸 거야. 이 새끼가 인수를 가진다라는 걸 이용해서 많이 문제를 풀 거야. 오케이? 돼? 마지막 네 번째. 수렴 곱하기 수렴했고, 수렴 곱하기 발산했고, 마지막 뭐? 발산 곱하기 발산. 돼? 리밋 x가 a로 갈 때, fx가 발산했어. 좌극우극이 서로 달랐다는 상황으로 합시다. 되니? 되니? 자, 리밋 x가 a로 갈 때, gx도
바지산이야. 잠깐만. 무한대랑 무한대였으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그렇지 않을까? 맞니? 근데 좌우국이 서로 달랐을 때야. 오케이? F랑 F도 좌우국이 다르고요. G도 좌우국이 달라. 그러면 FX 곱하기 GX는? 그렇죠. 얘도 몰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 방법 없어. 그냥 직접 해봐야 돼. 직접 좌극, 우극 조사해서 곱해봐야 돼. 아니, 왜냐면 얘가 1, 그러니까 좌극이 우극이 예를 들어 1, 6으로 봤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래, 1, 6으로 갔어. 그럼 얘가 근데 6일로 갔어. 그치? 그럼 둘다 6으로 가버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직접 비교해봐야지. 그냥 어떤 형태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오케이? 될까? 여기서 가볼까? 마플이 문제가 정말 다양해서 좋긴 하지. 우리 수업 진도가? 나 목표는 미분 계수인데? 중간. 2학기 중간. 고배 형태가 잘안 보이네. 이건 합성골이고. 잠깐만. 아, 그 합성골이랑 컬러버를 해놨네, 얘네가. 아, 이쪽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일단 그러면 합성까지 해버리죠. 네 번째.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헤이. 다른 거 없고요. 몇 가지만 잘 지켜주면 돼. 첫 번째는 F 안에는 요 안에는 X의 형태만 허용할 거야.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합성으로 인식할 거야. 문제집에서 예를 들어, 헤이. 리미트 X가 뭐 A로 갈때 FX-1 뭐 이런 걸 물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 T라고 놓고 이렇게 풀라고 한다고. 리미트 T가 그래서 A-1로 갈때 FT 뭐 이렇게 풀라고 한다고. 돼? 이러지 말라는 거. 이렇게 풀지 말라고. 왜냐면 이건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면요. 조금만 달라져도 이렇게 바뀌어도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할까. 그래서 이걸 엄밀히 치환, 그러니까 치환을 쓰는 게 되게 안 좋은 버릇이야. 이렇게 보셔야 돼. 리밋 x가 a로 갈때
F.X-1인 거야. X-1에서 보는 거야. 함수를 두 개를 그 띄워놓고 출발을.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봐. 자, 그러면 요걸로 바꿀게. 아까 문제가 된다고 했던 1-X로 바꿀게. 오케이? 근데 FX 그래프가 여기 뭐 예를 들어 2라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FX가 가우스였어. 이렇게 생겼겠지? 맞나? 엑스가 2의 왼쪽에서 왔을 때 라고 얘기할게. 돼? 잠깐만. 처음에 이걸로 가보자. X-1로 가보자. 되니? 치환했을 때 니네 이게 헷갈린다고. 치환하면 X-1을 T라고 치환하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1의 왼쪽에서 오는 거 되니? X가 2로 가면 T는 1로 갈거 아니야. 그럼 1의 왼쪽이니까, 그러니까 1의 왼쪽 값들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야, 그지? 이건 맞아, 그지? 맞아? 근데 문제를 바꿀게. 리밋 X가 2의 왼쪽에서 왔을 때 F 1-X야. 오케이? 돼? 됐어? 그럼 니네 또 이거를 1-x를 t라 놓으면 리미트 t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 그지? 마이너스 1의 좌극 맞아? 이거부터 헷갈리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1의 좌극이야, 우기야? 몰라, 그지? 지금 헷갈린다고, 이게. 이게 방향성을 봐야 되거든. 돼? 되니? 근데 봐봐. 내 말대로 f.1-x를 볼게. 1-x 이렇게 생겼어. 여기 2일 때가 몇이야? 마일이지. 근데 2의 왼쪽에서 왔지. 그럼 마일보다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치. 마일의 위쪽, 마일보다 큰 값들이 마일에 가까워졌다고. 그래? 마일보다 위쪽 값들이 내려와서 어디로 온 거야? 마일로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값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뭐였다면? 우리가 잘못 체크해서 좌극으로 체크했으면 이 답을 우리가 마이너스 2로 체크한다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1의 왼쪽 값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마이너스 2로 체크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의 오른쪽 값이라고 생각했으면 마이너스 1로 체크할 거고. 아, 이게 안 되나? 일단 잠깐만, 첫 번째. 뭘로 하자고? 제발. 합성으로 인식하자고. 오케이? 함수를 두 개를 띄워. 제발. 두개 그려놓고 출발해. 돼? 됐니? 두 번째는 이거야. 합성 함수에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극한 값이 아닌, 상태를 대입하는. 상태를 대입.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나눴어. f.gx를 나눴어. 오케이? 뭐그 1번에 의해서 그건 했다 쳐. 이게 그러니까 x가 1로 갔더니 알파로 갔대. 알파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f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
알파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고. F알파가 내가 구하는 값이 아니야. 뭐냐면, 엄밀히 따져야 돼. 알파보다 큰 값이 알파에 가까워졌는지, 알파보다 작은 값이 알파에 가까워졌는지, 오케이? 아니면 정말 알파만 등장할 수도 있어. 상수함수 형태였다면. 그셋 중에 뭐였는지를 꼭 체크해. 알겠어? 오케이? 돼? 봐, 보여줄게. 좀 이상하지, 지금? 아니, 얘가 이상해. 아직도 그런 거 같은데? 그지? 아니, 아니. 이제 좀 똑바로진 것 같아. 얘부터 갈게. 쉬운 것부터 하자. fx 그림과 그림이 다음과 같대. x는 1에 우극한을 물었어. 자, x는 1에 우극한이야. 그림에서 봐. x는 1에 우극한이야. 어디로 가? 얘는 1로 가, 그지? 그럼 얘가 지금 문제라고. 1에 우극한이면 얘는 어디로 가냐는 거지. 이게 싫다는 거야. 빨리 바꿔. f.1-x로 바꿔. 돼? 그리고 1-x에 이렇게 있지. x가 일단 1이었으면 여기가 몇이야? 0이지.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맞아? 근데 봐. 잘 봐. 1보다 모한 값들을 넣었대. 큰 값들을 넣었지. 맞아? 그럼 근데 이놈들은 다 0보다 모한 값들이야. 작은 값들이지. 0보다 작은 값들이 0에 가까워지고 있지. 나랑은 이렇게 약속해. 0보다 작은 값은. 자, 0보다 작은 값들이야. 그걸 이제 아래에 화살표를 쓸게. 돼? 그럼 0보다 모한 값들이. 작은 값들을 다시 한번 넣으라는 거야. 이게 2라는 거지. 이해 갔어? 근데 이제 이거를 0을 넣어봐. 0이거든. 달라진다고. 극한 값이 아니라 상태를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됐니? 얘좀 볼게요. 승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나? 모르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게 나오는 게 수투에서 아닌데 근데 수원에서도 좀 나오는데 헤이 잠깐만
어떤 함수들이 가지는 성질, 오케이?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잘 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수1에서도 필요하고요. 수2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 그리고, 그러니까 수2니까 앞으로 특히 이제 미분적분에서 특히 더 많이 나와요. 봐. 이거부터 가볼까? fx랑 f-x랑 같았대. 생각해봐. x를 넣은 거랑 마이너스 x를 넣은 게 계속 높이가 똑같은 거야. 돼? 그럼 x와 마이너스 x의 가운데는 몇이야? 0이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지? x는 0이라는 놈이 아니지. x는 0의 다른 말이 뭐지? 그치, y축이지. x는 0의 다른 말은 y축이야. 오케이?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대칭됐다는 거지. 똑같았다는 거지. 돼? 오케이? 이해가? 얘가 뭘 나타내는 말이야? y축 대칭이라고, y축 대칭 함수들을 표현하는 말이야. 돼? 그리고 이걸 나중에 우함수라고 부르고. 되니? 오케이? 잠깐만. 우함수인 아이들,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누구 있어? 이차 함수가 모두 우함수는 아니야. 그치? 이차 함수가 모두 우함수는 아니야. 그잖아. 그죠? 자,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짝수, 차수만 존재해야 돼. 와 상수항만. 그러면 y축 대칭 우함수야. 오케이? 됐니?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함수? 얘도 우함수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와이는 F 절대값 X꼴. 왜 X의 절대값부터는 뭐 하라고 그랬어? 오른쪽 그리고 Y축 대칭하라고 했잖아. 맞잖아. 오그 와대잖아. 오른쪽 그리고 Y축 대칭했으면. 그래, 오른쪽과 왼쪽이 Y축 기준으로 똑같다고, 대칭이었다고. 그치. 이런 아이들이 우함수야. 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좀더 나가서. FK-X랑 FK 플러스 X랑 같은 거. 이 함수는 어떤 함수야? 그치. 이번엔 X는 K 대칭이지. 이번엔 K를 기준으로? 여기 x는 k라는 놈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높이가 같았단 얘기입니다. 될까요? 이해가? 됐어? 자, 두 번째.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오케이? 돼? 이건 지금 봐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x를 넣은 게 서로 높이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같다는 거 아니야? 돼?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x를 넣은 게 높이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였다는 거. 이걸 뭐라 부르냐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서 원점이 대칭이 돼. 원점 대칭 함수고
그걸 뭐라 부르냐면 기암수라고 부를 거. 돼? 될까요? 그런 아이들 누구 있죠? 기암수. 그치. 만약에 다항암수라면 홀수 차수만 존재한다. 여기엔 상수항도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치. y는 sin x 함수. 또 y는 tan x. 오케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어. 오케이? 더 있겠죠. 우리가 배운 게 저기까지겠지. 돼? 될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중점이 뭐였던 거야? 원점이었던 거야. 중점이 원점이야. 그걸 발전해서 이렇게 나와. 이 표현 특히 적분에서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와. A와 B는 숫자야. A와 B는 숫자로 나와. 잘 봐. 그럼 이걸 바꾸면 2분의 FA-X 더하기 FA 플러스 X가 B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A-X를 넣은 거랑 A 플러스 X를 넣은 게 그거의 중점이 그치, B였단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여기가 X는 A야. Y는 B고. 근데 어디를 잡든 A-X를 넣은 거랑 A 플러스 X를 넣은 게 중점이 B였던 거죠. 이 높이 그리고 요 높이 중점이 그치 B였던 거죠. 됐어? 그러니까 무슨 대칭이야 얘는? A, B 대칭을 의미해. 알겠니? 오케이. 돼요? 자, 아직 안 끝났어. 세 번째. 이제 특히 이 표현은 함수의 연속에서도 자주 나와. 요 다음 챕터죠.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얘기야? p만큼 더했을 때 높이가 똑같대. 그럼 p마다 같은 놈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p주기 함수. 우리 주기 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많이 봤던 얘기지. 맞아? 될까? 자, 결론 지을게. f 별과 f 세모가 같아. 오케이? 별은 뭐고 세모는 뭔데? 몰라 나도. 문제에서 나한테 식으로 줄 거야. 무슨 식이 들어갈지 나도 모르지. 오케이? 근데 이게 나타내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우리한테. 별 더하기 세모가 숫자일 때가 있어. 두 식을 더했더니 x가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 숫자만 남았어. 오케이? 또 하나. 별 빼기 세모가 숫자일 수 있어. 두 식을 뺐더니 x가 죽고 숫자만 남았어. 두 가지 상황이야. 그럼 별 플러스 세모가 숫자면 얘는 x는 2분의 별 플러스 세모 대칭인 함수. 오케이. 더해서 반이 되는. 그러니까 더하면 숫자라면 그 숫자의 반이 대칭이라고. 주식 더해 봐. 2K죠. K 대칭이야. 그의 반.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F 2-X랑 F4 플러스 X랑 같았대. 그치? K 값이 다른데 상관없어. 두개 더했어. 6이잖아. X는 3대칭이야. 오케이?
돼? 왜냐면 여기에 x자리에 똑같은 값을 대입해도 똑같겠지. x자리에 x-1 집어넣어. f3-x. f3 플러스 x죠. x는 3대 7.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안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더해. 더해 숫자. 그러면은 대칭이야. 그것의 반대칙, 정확히. 될까요? 오케이. 한번 더. 별 빼기 세모한 숫자. 그러면 fx는 별 빼기 세모 주기함수.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두 개를 빼서 p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p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안 나올 거거든. 이렇게만은 안 나올 거거든. f 예를 들어 x-1과 fx 플러스 5가 같았대. 6주기라는 거지. 두개 빼면 6이잖아. 맞지? 왜? 이번에도 넣어봐.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어봐. fx fx 플러스 6. 6주기. 오케이? 할 필요 없다고. 더하거나 빼봐. 알겠지? 문제를 풀 때. 오케이? 마지막. 이건 선대칭이야, 그지? 맞아? 얘는 주기야, 그지? 맞니? 선대칭 두 개는 주기를 의미해. 두 개에 대해서 대칭이야. 두 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되니? 그럼 주기야. 잠깐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지금 화원 가야 돼가지고. 12시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12시 좀 이따가 12시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다시 오는 거지. 무슨 학원인데? 영어학원. 몇 시부터 몇 시인데? 1시부터 4시인데 그 본인이 밥 먹고. 12시에 갔다가 다시 오면 될것 근데 12시도 안 되는데 왜 움직여? 같아. 지금 그냥 화장실. 너무 왔다 갔다 거리지 말고. 헤이,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볼게. 몇 대칭? 3대칭. 맞죠? 몇 대칭? 6대칭. 그치?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시킨대. F가. 근데 왜 이게 주기가 되나 보여줄게. 배? 배? 자. 여기에 X자리에 X-5 대입해야 되지. 집어넣을까? 2 빼기 X-5면 7-X 되는 거 맞아? 여기도 X-5를 집어넣어. F? X-1 맞지? 근데 얘가 뭐랑 같은데? F, X 플러스 5라면. 오케이. 6주기. 6주기. 그죠? 아니, F7-X랑 F5 플러스 X랑 같다는 문제지. 6주기라는 거죠. 오케이? 됐니? 계속 쓰여서 그래. 앞으로 수투 배울 때 계속 쓰여서. 한 번에 제대로 알고 가라고. 꼭 기억해야 된다. 정리 잘해놔.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 승준, 이게 뭐라고? 아, 저기. 야, 방금, 야, 지금 한창 했던 얘기 아니야?
집중 좀 해. 원점 대치. 야, 그럼 얘를 원점 대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른쪽만 그려놨잖아. 왼쪽 그릴게. 원점 대칭하면. 맞지? 여기가. 이렇게 오겠네? 얘가 원점 대칭하면 얘잖아. 맞지? 됐죠? 그려놓고 마이너스 1에 우극한 몇 마일 맞죠? 2의 좌극 마이네요. 될까요? 얘는 지금 사실 합성은 아니었는데 왜 합성이 들어가 있었지? 잠깐만. 쟤네, 시간만 좀 알려주고 올게. 먹고 봅시다. 규빈아, 잠깐 환기 좀 하자. 애들, 나갔다 올 동안 잠깐 환기 좀 하자. 허련 설마 잔거 아니지? 눈이 약간 풀렸는데? 민석 잘 갔다 와. 할만해? 근데 너 너무 수학만 하지 마. 여기 나 수학 그거 안 원하지 않아? 알겠지? 왜 이렇게 근데 기운이 없냐? 어? 열심히 했어? 네. 들지 말고. 너무 멀어. 가보죠. 그리고 이게 또안될 거라고. 무한 들어간대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f.t 플러스 1분의 et-1 이거 돼? 돼? 여기까지 돼? 자, t가 무한 들어갔지? 그럼 얘 어디로 가? 무한 들어가고 얘도 무한 들어가네? 극한값 몇이야? 2야, 그지? 맞아?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니까? 2로 가니까 2를 대입하면 죽는다고. 아까도 얘기했지. 합성은 극한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고.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를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2보다 큰 값이 가까워졌는지, 2보다 작은 값이 가까워졌는지. 오케이? 그러려면 이 새끼를 그려야 되잖아. 이거 뭐야? 고1의 유리함수지. 승주 또다 까먹었지? 봐. 먼저 정리부터 하는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진짜. 봐. 분모는 그대로 써. 오케이? 그리고 봐봐. 여기 1차 계수 몇이야? 1이야. 여기 1차 계수 몇이야? 1분의 2. 2를 밖으로 빼. 알겠어? 돼?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몇이야? t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여기다가 집어넣어. 마이너스 3이지. 돼? 그리고 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라는 게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밖으로 빠진
이게 Y의 점근선이야. 됐어? 그리고 이 분자를 봐. 분자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 분자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 오케이? 돼? 되니? 양수야, 음수야? 오케이, 파란색이지. 돼? 그 다음에 보내. 무한대로 가. 2로 가잖아. 2에 점점 가까워지거든. 근데 2보다 높은 값이야, 낮은 값이야? 오케이. 2보다 낮은 값.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2보다 왼쪽 값을 넣었어. 그럼 0이 되지. 0보다 큰 값이, 그지? 0보다 오른쪽 값이. 그럼 결국에 몇 수로 가? 1로 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오케이? 한번 더. 얘도. f.f.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이야. 요 새끼 바꾸자. 승주. 분모는 그대로. 어? 아,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아, 그러면, 아, 내가 못 봤어. 무한대로 봤어. 그럼 다시. 그러면, 마이너스 t를 k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f.f.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될까? 분모 문제, 그치. 마이너스 해서? 그럼 봐. 분모는 그대로 써. 1분의 1이니까 밖에 1 써. 얘가 0 되는 값 1이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지. 자, K. 얘가 0 되는 값 1이 점근선이라고. 1이 점근선이라고. 됐어?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무한대로 가면 1보다 낮은 값이 1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돼? 네가 1보다 낮은 값이야. 1보다 왼쪽 값들을 넣었어. 4에 가까워지는데 4보다 낮은 값이었지. 4보다 왼쪽 값들을 넣으면, 아, 이 새끼 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치환이 아니라, 알겠니? 얘도 가볼까요? 근데 마플에 왜 곱형태가 안 나오냐? 짜증나게. 우리 교재로 가야겠다. 왜 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는? 볼게요. 요거부터 갈게요. 왼쪽 10부터. 리밋 x가 0의 오른쪽에서 왔을 때 f 도트 x 플러스 2 맞니? 곱하기 g 도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돼? 되니? 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요. 자, 0의 오른쪽에서 왔대. 0이야. 0 넘 2지. 오른쪽 값들은 2보다 큰 값이야, 그지? f에다가 2보다 오른쪽 값을 넣으면 2로 가까워져. 됐죠? 한번 더. 잠깐만. 여보세요? 괜찮습니다. 0으로 가면 얘가 마일이야, 그지? 맞니? 0의 오른쪽 값들을 넣으면 마일보다 작은 값이, 그치? 마이너스 1의 왼쪽 값들을 넣으래. 0이야. 맞니? 2 곱하기 0이니까, 그쵸? 0이죠. 됐어요? 한번 더.
오른쪽식.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이라는 거. G 도트 F라는 거. 마이너스 1의 왼쪽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들을 넣어. 0인데 0보다 큰 값이 0이야. 0보다 큰 값이죠. 위이니까, 그지? 그럼 0의 오른쪽 값들을 넣으면 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우리 교재로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 일단 얘 하나 건들고. 아, 이게 주로 내가 아까 그 고백골 얘기하는 게 연속에서 많이 등장하나 보다. 문제가. 꽤만 더 해봅시다. 북한에서 선배들이 특히 이제 고2보다 고3들이 훨씬 더 어려워하는 게이 합답형이야. 띄워볼게요. 얘 존재하지 않고 얘도 존재하지 않는데 둘다 발산이야. 발산 더하기 발산은 발산이다. 맞아요? 발산 더하기 발산은 발산이다. 야, 아니 네 생각을 해. 내 눈치를 살핀 줄 알고. 아니지. 아니 왜냐면 아까랑 같은 얘기야. F 더하기 G라며. 발산과 발산의 연산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좌극이랑 우극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2였고 얘가 4였어. 오케이? 근데 얘가 5였고 얘가 3이었던 거야. 그럼 수렴할 수도 있잖아. 모르는 얘기라니까. 발산과 발산의 연산은 함부로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얘는, 니은은. 수렴? 수렴? 맞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수렴 곱하기 수렴은? 오늘도 했죠. 수렴 곱하기 수렴은? 오케이. 두개 곱하면 GX 아니야? 수렴. 그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 한번 더. 수렴과 수렴. 맞니? 더하면 수렴. 더하면 EF잖아. 그렇죠. 그럼 2분의 1 해도 똑같다는 거죠. 오케이? 수렴은 편하게 그걸 써먹어. 그냥 멈추지 말고. 수렴 하나 보내가 끝이 아니라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즉 연산해서 나한테 묻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라고. 오케이? 이거 좀
잘안 보이니까 다시 써줄게.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왔을 때 x, fx분의 1, 빼기 1 분의 2-x는 4잖아. 이거를 합성으로 보자 그랬죠. 맞니? 근데 요게 x분의 1 꼴이면 치환하세요. x분의 1은 t야. 그럼 x가 0으로 갔어. 그럼 t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요. 0분의 1이 무한대라며. 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거든. 0의 오른쪽에서 왔으면 무한대로 간다는 거지. 그죠? 그럼 봐. x는 다 t분의 1이야. 그지?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2 빼기 t분의 1. t분의 1 ft 빼기 1은 4래. 그지? 싫어.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양변, 분모 문제 tc. 그렇죠.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1차 스피드. 너도 1차 스피드면서 4로 가려면 이게 위에가 8t 꼴이 돼야 되지. 그럼 ft는 모르긴 몰라도 9t 플러스 몇이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 이게 8t여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리밋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fx면 네가 9x 플러스 k잖아. 오케이? 되십니까? 함수의 극한 끝낼게요. 다섯 번째 하면서. 활용 얘긴데 왜 머뭇거리냐면 아니 아이고 그러니까 어렵지 니네한테 내가 할게 없어 내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항상 어려워해 내가 진짜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 꼬라지들을 봐다 도형이야 그잖아 도형이야 그러니까 극한 활용 문제를 봤을 때내 생각은 뭐냐면 무엇이 시작인지를 봐.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문제에 여러 개가 있어. 뭐가? 그러니까 뭐 점이라든지 뭐든 그러니까 미지수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이 생겨났는지를 봐. 오케이? 그러니까 뭐 A도 있고, A라는 점도 있고, B라는 점도 있고, C라는 점도 막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그 중에서 B를 가지고 A를 만들고 C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혹은 뭐 A를 가지고 B를 만들고 C를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시작이었는지를 체크해. 됐니? 그걸 T로 설정해. 됐니?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누구를 T라 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야. 그다음 두 번째는 T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체크해. 어디로 가는지. 오케이? 근데 그 어디로 가는 것도 왼쪽에서 왔는지 오른쪽에서 왔는지 그리고 잠깐만 네 여보세요 아자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스틱으로 묘사하자.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식으로. 그리고 나서 나한테 원하는 극한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냥 이게 다거든. 봐봐 어떻게 처리하는지. 마플로 가볼까 먼저? 야, 뭐 해줄까? 씨, 어디 갔어? 제일 어려워 보이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게 얘기해. 40쪽, 41쪽에 있는 거 같고, 그지? 39쪽에도 있네. 39, 40, 41의 마지막 문제들을 해결해 볼까? 네. 그러면? 진짜 다 들어오는데. 아, 이거는 너무 아니니까 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문제들이 시험에서 좋아하는 그림들은 맞다.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얘도 진짜 좋아하고요. 이거 교과서에도 있을걸요? 자, y는 x에 접하고 중심이 a, a 플러스 a 플러스 a분의 1인 원이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서 원위의 점까지의 초속값이에요. 잠깐만. 지금 크게 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자,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야. 직선에서. 맞아? 언제 최소야? 이건 고1 수학이야. 중심 있고요. 중심에서 직선 사이 것까지의 거리에서 무엇을 빼? r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이 중심이 일단 뭐였어? a, a 플러스 a분의 1이었지. 점직선 거리 쓸 거니까 이렇게 돌려놓고, 맞니? 네. d는 내가 구할 d는 그러면 루트 5분의 맞죠? 절대값 2a 더하기 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이야. 그래서 거기서 뺄 거야 r을. 맞아? 나 R 알아 몰라 문제에서 안 줬지. 근데 대신에 y는 x에 접한다고 줬지. 이게 R이지. 맞니? 돼요? 그럼 이제 다시 또 x 빼기 y는 0부터 a, a 플러스 a분의 1까지의 거리가 R이잖아. R은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a분의 1이지. a 빼기 a 빼기 a분의 1이니까. 근데 a가 양수잖아. 맞니? 그리고 a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냥 편하게 그렇죠. 양수라고 쓰지. 그러면 뭐야? 됐어. 아이. 대충 봐. 자. 그럼 얘는 루트 2 a분의 1이야. 그죠? 맞나? 맞죠? 루트 5분의 3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 빼기 루트 2 a분의 1이야. 그죠? a로 나누고요. 맞나요? limit a가 무한대로 갈 때.
리밋 A가 무한대로 가겠다. 맞니? 자, 분모 분자에 번분수 귀찮아서 루트 10A로 곱할게. 네. 네. 안녕하세요. 호흡 좀 하게 냅둬라. 미안해. 루트 10a 곱할게요. 그럼 루트 10a 제곱 되겠다, 그죠? 여기다가 루트 2a 곱하면 되겠다, 분자에. 3루트 10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10a 여기 제곱이겠네, 그지? 맞니? 빼기 루트 5a 맞아요? 루트 10a씩 곱하면? 끝났네. 무한대, 무한대. 2차, 2차. 스피드, 비교. 3.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썼던 그냥 그 개념은, 함수의 극한 개념은 마지막에만 그꼴 확인하면서 끝난 얘기고, 그 전은 사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배경 지식에 관한 얘기라고. 자, 얘도 볼게. 곡선 y는 x제곱 위에 점 p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 l과 y축과의 교점을 a. 자, 봐봐. p도 있고 a도 있잖아. 근데 시작이 누구냐고? p야, 그래. 얘를 놓고 출발할 거야. 그러면 요 직선은 원점을 지나니까 기울기가 t야, 그지? y는 tx야, 그지? 맞아? 자, 수직이래. 기울기가 그럼 몇이 돼? 마이너스 t분의 1인 거죠. 수직이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아니? 오케이? 그리고 얘를 지나니까 요 직선에 이르면 y 빼기 t 제곱은 마이너스 t분의 1 x 빼기 t 돼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t분의 1 x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1 돼요. 여보세요? 잘못 누른 것 같은데.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됐어? 그럼 얘는 0,t제곱 플러스 1 돼요? 자, 5a. t제곱 플러스 1. OP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t사승 플러스 t제곱 돼요? 맞죠? 맞니?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맞습니까? 루트니까 역률이요. 분모에는 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t사승 플러스 t제곱 있을 거고요, 그죠? 예제곱 t사승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1 빼기 t사승 빼기 t제과 맞나요? 아니 플러스 t제곱 죽고요. 맞나요? 아! 됐어?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t사승 플러스 t제곱 t제곱 플러스 1 리밋 t가 무한대로 갈때 맞니? 2차 루트 4차니까 2차. 2차. 그치. 마지막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처리하는 것. 그 전까지는 무조건 다. 다른 얘기라는 거지. 될까?
아니. 자, 얘도 볼게요. 지금 내가 체크한, 지금 풀어주는 게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림 문제들이라서 해주는 건데,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오 위에 점 A가 있고요. OA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또점 P를 지나고 OA의 수직인 직선이 O와 만나는 한 점을 P'이라고 합니다. P'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점은 Q.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될까? PA분의 PQ의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는가? 잠깐만. 시작 누구야? 누가 움직여? 누가 움직이는 거야? 누가 움직여요? 그래. 맞지? 저 새끼를 미지수로 놔야 되는 거야. 오케이? 돼? 그럼 봐. 요 길이를 T라 놓을게. T가 A에 가까워진다면. 그럼 T는 어디로 가? T는 어디로 가? 1로 가. 맞지? 이게 T가 A에 가까워지면 요 길이가 1이니까. 맞아? 됐니? 그랬을 때, 요 PQ의 길이 구하면 돼, 그지? 왜? PA는 그냥 나와. 뭐라고? 1 마이너스 T라고. 맞잖아. 요 길이는 1 마이너스 T일 거 아니야. 자, 이제 PQ만 잡으러 갑시다. 접선인데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나와야지. 맞지? 맞아? 그러면 봐봐. 이 길이가 1이지. 맞니? 니네 이거 중학교 기억나니? 이 그림 있대? 이 전체를 A라고 했을 때 여기 H고 이거 기억나요? 예제곱은 예 곱하기 예 예제곱은 예 곱하기 예 기억나? B제곱은 X 곱하기 A 그치? 맞아 C제곱은 Y 곱하기 A H제곱은 X 곱하기 Y A 곱하기 H랑 B 곱하기 C랑 맞지? 그러면 이 상황 아니야? 예제곱은 예 곱하기 예 돼? 1의 제곱은 t 곱하기 5q야지. 맞니? 그럼 5q는 t분의 1이야, 그지? 맞니? 그러면 pq는 5q에서 몇을 빼면 돼? 5p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t분의 1 빼기 t죠. 그죠? 오케이.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맞니? PA. 1-T. PQ. T분의 1 빼기 T. 돼요? 자, 분모 문제에 T씩 곱할게요. 맞죠? 0분의 0꼴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야, 이걸 뭐다 정리해? 그럼 다시 중학수학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그잖아. 마지막. y축 위에 점 2,0 x축 위에 점 2,0 y축 위에 점 0,1 pq가 pa랑 qb를 만족하면서 각각 점 a와 점 b 한없이 가까워질 때 pq와 ab의 교점 r의 극한값을 물었어. 지금 봐. 얘는 p,0이야.
얘는 0, Q고, 많이? Q는 어디로 가? 1에 가까우죠? P는 어디로 가죠? 2에 가까워져, 많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P, Q 그럼 둘다 움직이잖아.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여. 그럼 지금 변수가 몇 개야? 두 개야. 변수 두개 처리는 굉장히 복잡하거든. 싫다 이거야. 대신에 우리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럼 이 길이가 2-P야, 그지? 그럼 여기도 2-P야, 그지? 그럼 Q는 0, 사실 1에다가 얘를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돼? 그러면 요 놈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아니야? 요놈 갈게요. 기울기가 p 증가할 때 p 3-p 감소하죠. p분의 마이너스니까 p-3이야, 그죠? 그러면 y는 p분의 p-3 x 플러스 3-p 될까요? 얘와 얘의 교점이죠. 맞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1과 p분의 p-3x 플러스 3-p 되니? 오케이? 그러한 여기 R값 잡을 거잖아. 자, 양변에 2pc 곱할게요. 마이너스 px 플러스 2p. 맞니? 2p-6x 맞아? 2p 곱하면 6p-2p 제곱 맞나요? 넘어가서 3p-6x는 넘어가서 2p 제곱 마이너스 4p 맞죠? x는 3p-6분의 2p 제곱 마이너스 4p 맞나요? 3으로 묶어서 p-2, 2p로 묶으면 p-2 맞아요? 3분의 2p 떴다 그죠? 3분의 2p, 콤마, 그죠? 집어넣어. 마이너스 3분의 p 플러스 1. 맞죠? 자, p가 어디로 간다고? 2로 간다고. 3분의 4, 콤마.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그죠? 3분의 5. 오케이. 몰라. 끝내. 그리고 질문해. 다음 시간은 질문 많이 받을 테니까. 교재 끝내요. 함수의 극한. 알겠죠? 마플도 할수 있으면 하고. 오케이?